아까 봤던 그 간증. 지난 9월 23일 참조는 주주총회를 열어 김광석 회장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했습니다. 현 경영진은 김 회장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소고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김 회장 측은 당시 주주총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참전의 투자사와 현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김 회장의 주식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경영권 다툼 와중에 김 회장 일가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사모님으로 불렸던 김 회장 아내 정모 씨. 참전의 이사와 감사를 역임했지만 제대로 된 근무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무를 하면 근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근무실이 있지도 않았고 한 달에 뭐 한두 번? 뭐 정기적으로 온 게 아니라 저녁 때 나가면 가끔 오세요. 회장님이랑 같이 밥 먹고 가시려고. 그러실 수 있겠죠. 네, 뭐 그런 적은 몇 번 계신데 그거는 그냥 뭐 들리는 건지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받은 사모님의 월급은 약 22억 원에 이릅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모님이 참전 임원을 그만둔 건 2015년 10월. 그 후에도 사모님은 회사 차를 사용했습니다. 3억 원대에 달하는 최고급 수입 자동차였습니다. 기름값, 보험금 등 사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무려 3년 동안이나 회사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무렵 사모님을 모셨다는 기사들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보통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4시에 나와갖고 그러면 대답해서 네. 이제 차 준비하고 뭐 그러다 보면 5시에 나오시면 그거 하고 본다 안 되는 거 그게 이제 힘드니까 3명이서 교대로 롯데시험을 했다고. 당시 사모님의 하루 일정은 단순했다고 합니다. 새벽 5시쯤 집에서 500m 떨어진 소망교회에 김 회장과 함께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물론 회사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도곡동의 X라는 스포츠 센터예요. 도곡동의 그 스포츠 센터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매일 가 회원권 끊어놓고 매일 가다시피 하셔야죠. 사모님이 매일 들렀던 곳은 최고급 스포츠 센터였습니다. 도곡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안에 있는 일명 상류층 전용 스포츠 클럽입니다. 이곳은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됩니다. 그 회원권이 얼마? 지금 저희 쪽에서 바로 하시면은 개인 여자로 하시면은 보증금 4천에 올해 기준 연회비만 380만 원이에요. 지금 저희가 대기하셔야 돼 바로 등록을 합니다. 근데 70분 이렇게 지금 기다려주셔가지고. 사모님의 기사들은 운전 외에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집안일? 네. 아 저기 운전을 하시면서 집안일. 그렇죠. 그러니까 집사라고 생각하시면 분리수거도 해줘야 되고 잘 사는 집은 아부들이 많잖아요. 주말에 한 번씩 가서 걔를 저기 화장실에 데리고 와서 싹 물을 주고 다시 이제 원인도 시켜놓고. 기도할 만한 예. 자식들한테 뭐 이제 이걸 좀 갖다 줘라 저거 좀 갖고 와라 이런 게 수도 없더라고요. 자식들이 뿐만 아니라 지인차까지 뭐 반찬을 뭐 새로 아줌마가 새로 담갔다 그러니 뭐 그것도 나눠서 또 갖다 주고 그 자식들이 이제 세 분이잖아요. 네. 거기 그냥 분배해서 갖다 주는 거죠. 회사 임원을 그만둔 이후 3년 동안 사모님에게 들어간 돈은 약 2억 2천만 원. 사모님의 개인 업무까지 대신한 기사의 월급까지 포함한 액수입니다. 그럼 월급은 사모님이 주신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 직원으로 소속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오죠. 김 회장 비서실의 업무 중에는 사모님 개인 일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요청할 때마다 수행한 그 일은 모두 회사 일과는 무관했습니다. 심지어 통장 관리에 가족 모임까지도 대신 처리했습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사모님이 회사 임원일 당시 이해할 수 없는 해외 일정이 많았다는 겁니다. 28차례 해외 일정 가운데 4차례를 뺀 나머지는 모두 부부 동반. 회사 업무와 크게 관련 없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주국에 갔을 때 회사 생활 사용한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뭐 출장 명목으로 가게 된 겁니까? 보통 선행에서는 출장으로 정비 처리를 하죠. 대표이사시고는 창업주시니까 사실 비용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거의 없으셨다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업무인지 여행인지 알 수 없는 해외 출장. 그 가운데 2011년 부부 동반으로 떠난 하와이 출장은 12일간의 일정이었습니다. 당시 회사가 지급한 비용 중 확인된 교통비만 2천여만 원입니다. 그래서 천정협회에서 소개해준 좀 시간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판매를 하니까 방문해 주셔갖고 잠시 그렇게 해줬던 거가 있죠. 저 같은 뭐 많겠어요. 오셨다 가시는 게 그냥 짧은 시간에 무슨 계획을 오신 것도 아니고. 나머지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소화했는지 참전 내부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외여행이나 모든 비용을 심지어 이제 고향 방문이나 이런 모든 비용을 회사 비용으로 다 돈 떼어서 사용했던 거죠. 그 돈이 무려 이제 한 38억 정도 됩니다. 아, 그 가족분들? 네, 아닙니다. 저희 본인. 아, 정혁 본인이? 네. 단지 사모님뿐일까? 회사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적은 없는지 김 회장 일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의 카드 내역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김 사장의 법인카드가 한국과 외국을 넘나들며 동시에 사용된 흔적이었습니다. 유독 많이 사용된 곳은 스위스의 빌라르쉬르 올롱이라는 마을입니다. 스위스 최고의 스키 여행지이자 숙박, 쇼핑, 식당 등이 밀집된 곳. 2015년 1월 8일 밤 11시 10분, 이곳 스포츠하우스에서 약 73만 원이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그런데 불과 7시간 전, 한국의 한 식당에서 누군가 김 사장의 법인카드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과 스위스는 비행시간만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2월 14일 저녁 9시 17분엔 스위스 리조트 부근의 한 카페에서, 그리고 5분 뒤인 9시 22분에는 한국의 청담동에서도 결제가 됐습니다. 2월 22일 스위스 호텔에서 130여만 원이 사용되었고, 1시간 뒤에는 소래포구 횟집에서 12만 원이 카드로 결제. 40분 뒤에는 스위스 호텔에서 2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스위스와 한국에서 사용된 두 개의 카드 모두 셋째 아들 김 사장의 법인카드입니다. 실장이 지금 이때 출입국 관리소를 저희도 모레 갔더라고요. 네. 갔다 와서 보고 그때 김 사장의 국내에 있었는데 왜 법인카드가 그게 나갔느냐. 출입국 간 나간 사람도 배우자가 얘들이더라. 지금 공개가 안 되니 환입을 해라. 이렇게 해서 추징세액을 저렇게 받았던 거죠. 해외 출장을 간 것처럼 포장해놓고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셈입니다. 2015년 당시 스위스 리조트에서 사용한 비용만 1,900여만 원에 이릅니다. 뭐 저랑 어떤 부분에 관련을 찾으신다면, 예, 제가 사실상 몸이 좀 기대해서, 예, 스키를 탈 수도 없고, 예, 스키는 뭐 실제로 뭐 한 20대 때 타고 뭐 거의 뭐 별로 취미가 안 맞아서, 예, 관련도 안 하고. 저는 회사에 있으면서 큰 뭐 범법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지금 출장비까지 가지고 지금 논의를 하자면 상당히 좀 얘기하기는 좀 꺼려져요. 사모님의 과도한 월급, 아들의 법인카드 무단 사용 등은 국세청 조사에서도 지적됐습니다. 제 의식 없이 당연히 뭐
오늘 일과는 뭐 이렇게 보니까 써도 된다. 누가 감사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어머니가 감사니까. 그리고 이사가 전부 다 가족들이 다 이사니까. 일가족들이 그렇게, 뭐, 회사 자산을 이렇게 풍기박산되고 뭐 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그만큼 고스란히 피해를 받고 있는 거죠. 회사가 어려워지고 적자가 계속되자 당시 참전 화장품 직원들은 경비를 줄이며 기꺼이 희생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보면 뭐 전기에도 하나도 아끼려고 계속 점심때 불 싹 꺼놓고 지게차가 뭐 아닌 여러 가지 물품들도 되게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닦고 조이고 고쳐서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김광석 회장이 아들 회사에 수백억 원을 빌려주고 회장 일가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던 그때 직원들 일부는 월급도 제때 받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회사가 언제 문 닫을지 모르고 직원들 월급도 2개월인가 안 나온 적이 있었고 과장급 이상 그렇게 안 나온 적이 있었고 저희는 2010년 이후부터는 우리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뭘 공결해도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뭐 진급을 안 시켜줘도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참았다는 게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좀 배신감을 느낀 거였고요. 희생은 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배송 업무를 담당했던 이 씨. 2013년 갑자기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 모든 걸 이제 이 일도 시키질 않고 따로 조금만 이제 책상 하나 놓고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 대기 발령자들이 같이 해가지고 12명인가 13명 그 본사 출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하게. 그것까지 막았어요. 네. 그것까지. 아침에는 본래의 업무 대신 느닷없이 주차 업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알아서 그만두라는 신호였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를 결국 떠나야 했습니다. 초창기 때부터 진짜 이제 고생이나 고생을 다 하면서 회사를 같이 이렇게 했는데 같이 힘을 보태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진짜 이유는 알고서 나오고 그랬으면 보기나 편해져요. 그래서 근데 이제 회장님 면담을 내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아래서 다 잘라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혼자 이제 차 끌고 올라오면서 이제 울면서 진짜 눈물 흘리면서 운전하면서 올라왔어요. 4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제 수많은 총수일가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경영 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건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러한 안이한 생각 때문에 수많은 이제 오너리스크들이 발생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게 진짜 치료가 안 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주치의를 비롯한 오너의 범죄는 쉽게 용서되었습니다. 고발조차 되지 않거나 배임 횡령과 같은 중죄도 총수들에게 내린 처벌은 가벼웠습니다. 대부분 경영 복귀마저 쉬웠습니다. 줬는데 심정 어떠십니까? 검찰은 두 사람에게 큰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표이시에 대한 책임 추궁이 안 되고 있다. 민사든 형사든 간에 확실한 처벌 또는 확실한 책임 추궁이 이어져야지 그것이 또 관행으로 굳어져야 내가 아무리 내가 총수일가여도 아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함부로 회사를 운영하면 내가 결국 굉장히 큰 책임을 지겠구나 내가 잘못하면 감옥 가겠구나 진짜로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 안 하거든요. 한 기업의 오너에게 필요한 것은 회사에 대한 권리뿐만이 아니라 실패의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참전의 직원들은 지금도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